죄송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잠깐! 여기 아무도 못 내려요. 학생 너도 못 내려. 자, 아저씨! 이거 뒷문이랑 한번 다시 찾아주세요. 이거 지갑 품종업단 잡아야 돼요. 빨리! 저 손님!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그, 승객분들 못 내리게 하면 어떡합니까? 형사소송법 제4조 5항. 범죄사건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현장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변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. 다들 귀찮으시겠지만, 잠재적인 용의자고, 이 버스는 범죄 현장이야. 아저씨, 빨리 가주세요! 경찰! 빨리! 빨리! 가주세요, 빨리! 조용히 좀 하세요! 조용히 좀 하세요! 아, 좀 갑시다! 그러니까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죠? 네, 확실히 있어요. 버스 CCTV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있어요? 의심 가는 사람이? 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학생 너지? 저요? 네, 저요. 아, 내가 왜? 아니, 저 아니에요. 얘 맞아요. 아까 나랑 일부러 부딪혔지? 응? 에이, 누가 요새 그렇게 쌍팔년도 수법을 쓰나. 이제 경찰서도 왔으니까 이제 그만 내놓으시지, 내 지갑. 아, 저 아니라니까요. 아, 맞잖아요.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. 기억이요? 그쪽 기억이 그렇게 좋아요? 네, 그렇게 좋아요. 아까 나랑 이렇게 일부러 부딪힌 다음에 가방 째고 지갑 가져갔잖아요. 맞죠? 그럼 나랑 부딪힌 시간이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는데요? 한 그때 한 3시 10분에서 10분, 한 20분 정도 됐겠다, 대략. 틀렸어요.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은? 옷차림은요? 아, 그런 것까지 누가 다 기억을 해요, 그죠? 정확히 3시 8분 5674번 버스 서울 21바에 7202 그쪽 옆에 있던 승객은 20대 후반 키 165 이상 머리 길이 어깨 하얀색 헤드폰 끼고 있었고 곤색 자켓에 하의는 청바지 블랙 영품백 지금 억지 피우고 있는 저 여자 옆에 있었죠? 네, 맞아요. 하, 기억하신다면서요. 옆 사람도 몰라요? 아니,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내가 무슨 서로 다 기억을 해요. 아주 사소한 것들,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난 못 믿어. 조금 있으면 믿게 될 거예요. 내 기억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니까. 여기서 스톱. 나하고 부딪혔을 때 버스는 우체국 사거리를 막 지나고 있었고 나랑 부딪히기 전부터 찢어져 있었네요. 그럼 버스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미 찢어졌다는 건데 혹시 정류장? 후줄근한 국방색 패딩, 청바지, 롤렉스 시계 찬 놈이 범인. 그리고 버스 타지 않았고 미리 준비된 검은색 승합차로 갔어요. 차량 번호 23서에 9173번. 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. 한 시간 뒤에 국세청에서 만나. 한 시간 뒤 국세청. 아이고. 아유,
근데 어떡하냐. 어,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써재낀다고 해서 우리 형사 아저씨들을 차량번호 줘요 했더니 도난 차량으로 나오는데요. 김 형사, 정말이야? 네, 틀림없습니다. 이야, 학생 대단해. 기억 확실하네, 확실해. 아직 안 끝났어요. 뭐가 더 있어? 가장 중요한 거. 범인이 이 안에 있어요. 아, 학생 소설을 쓰려면 앞뒤는 맞아야지. 아까는 그거... 아까 내 기억 못 믿는다면서요. 이제 믿겨요? 아무튼 범인이 이 안에 있어요. 저기 있네요. 소매치기 전과 15번 오종수. 내 기억은 사소한 것까지 아주 정확해.